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전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서편에 있는 땅들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고 또한 동편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 바산왕과 시온 왕이 다스렸던 그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기업을 나누어서 갖게 하여졌을 때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기업을 나누었는데 열두 지파 이름을 볼 때에 레위 지파가 빠졌으면 열한 지파인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아들 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레위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되어지고 계시록 21장을 보면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각 문마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중에 레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한 구약에서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게 레위 지파죠.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기초 초석을 닦는 일을 한 것은 율법의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초석이 다져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세워지는 초석인 그 율법, 선지서, 시편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고 그것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열두 지파가 각 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인쳐진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각 지파의 족장들로서 이름이 세워지고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많은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성전이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그 각각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결국은 각 성의 문으로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각 지파가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은 동편의 땅이 있고 나머지 아홉 지파와 또 반지파는 서편의 땅이 있지만 그 안에 요단강이라는 것이 흘러내려요. 이 요단강 꼭대기로 올라가면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강물이 흘러내려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더 내려가서는 사해가 되어져요. 그 아르바 땅까지 내려가지는데 동편의 땅과 서편의 땅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서편의 땅은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동편의 땅은 이방 땅이 되어져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산왕과 시온왕이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지만 그 나머지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있는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땅의 지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죽으시고 올라오셨죠. 죽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길 가운데는 바로 이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지경이 가운데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지는데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의 사이에 흘러내려요. 그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서편의 유대인, 동편의 이방인 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침례 받으신 것은 곧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렸는데 이 강물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더 내려와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심령이 죄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아들로 지어진 아담으로 지어졌지만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면서 우리 안에 심령의 땅이 사해와 같은 짠물로 덮여져 버린 거예요. 짠물로 덮여진 그 짠물. 그런데 그 짠물로 덮여진 그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길을 만드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요단강 밑에 있던 돌들이 드러나지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쓴 그곳에 있었던 그 돌들을 들어다가 그 길갈에다가 열두 돌을 세우고
그 요단강 물 가운데도 열두두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도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도 세워지고 있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동시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이건 하나인 거죠. 우리 안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늘나라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아멘. 그것을 세우는 일에 먼저 쓰임받은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끔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바탕에 복음이 세워진 것처럼 레위지파 바탕에 열두 지파의 문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열두 기둥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가 반석 위에 터를 세우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 했는데 이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나타낸 것이 구약이고 구약에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게 선지서요. 또한 선지자들이 말하여 온 메시아를 이제 만나고 이방인에게 증거하게끔 되어진 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이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되는 거지 복음만 갖고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땅을 분배하면서 나누어지고 이제 나라로 세워지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갈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을 나누는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갈렙이 6절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가 받은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할 때 열 지파의 족장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보고한 말들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20절에 갈렙이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을 들어봐. 그리고 갈렙이 한 말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사람들은 안악자성 앞에 우리는 메뚜기 때라 하고 있는데 그때 갈렙이 한 말은 우리가 올라가서 저것을 능히 취하리라. 왜 갈렙이 그것을 능히 취하리라고 말했느냐. 그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열 가지 재앙을 만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신발도 닳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지만 막상 안악자선을 봤을 때 그 안악자선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귀로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야. 그리고 정작 내가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문제는 나한테 너무나 큰 문제이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감정이 먼저예요.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은 우리가 능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취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이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정말 안악자손과 같은 그 거대한 장신의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도무지 저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저것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이죠.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어라도 그대로 되리라. 그 앞에 놓인 산은 가나안 성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산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 믿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본인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 아도나이. 그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의 하나님은 본인이 본인을 얘기할 때 나는 아도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가난, 질병,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모든 고통, 저주, 사망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니시의 하나님인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라고 말하세요. 나머지 사람들과 갈렙의 마음은 무엇이 달랐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볼 때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가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도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갈렙은 다른 지파의 족장들하고 마음이 달랐어요.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마음인데 그 온전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그 온전한 마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온전히 그를 의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아도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출애굽을 해서 끝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들을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60만 대군 중에 20살이 넘는 사람에 속했던 사람들이 60만이었어요. 근데 그 60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을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온전한 마음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분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한 행함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행하는 행함이에요. 자, 갈렙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는 모세에게 그 약속을 받은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잊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다 분배를 했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제 85세인데도 아직까지 내가 여전히 강건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어떤 싸움이나 출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이 육적인 건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능히 내가 밟는 땅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능히 그 땅을 밟아서 취할 수 있는 육체의 체력과 강건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은 달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보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 안 늘어요. 믿음의 행보는 여기서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를 말하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무슨 행보를 하냐면 아무것도 의심치 않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강건한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행함이에요. 갈렙은 이제 내가 강건하니 이제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배한 땅만 준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 나한테 달라고 더 요구를 한 거예요. 갈렙은 결국은 그가 말한 대로 12절 말씀 아모리 아낙자손이 그곳에 있고 자 중요합니다. 열지파는 거기 아낙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저거 못해 라고 말했어요. 근데 갈렙의 믿음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만큼 믿음은 변함없는 모습이 지금 12절에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낙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얘기했던 그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읍들이 그거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있고 아무리 그들이 경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럼 누구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막힌 문제, 내 앞에 뭔가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믿음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축복하죠.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헤브론을 주었어요. 근데 그 헤브론이 그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갈렙이 나가서 자기 족속이 가서 취한 거예요. 열두 지파가 같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함께 해서 싸우는 전쟁이 있고 각자가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이 각자가 싸우는 전쟁도 믿음이 있으면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싸울 때도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고 내 지파 그 갈렙의 자손들끼리만 싸워도 여호와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아낙 자손 못 내쫓았어요.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아낙 자손을 내쫓았어요. 무엇으로 내쫓았어요? 그냥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뿐이지 다른 거 아닌데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는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를 선택했어. 주님의 것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믿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복,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는 한 데나리온을 땅에 묻은 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전진해서 땅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천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위력이고 근데 그 기도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막연함으로 기도하면 저 공중에 가다가 떨어져. 왜냐하면 공중에 악한 영들이 다 덮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는 오직 믿음의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99도 아니고 100%. 100% 믿음과 확신. 갈렙이 내가 저것을 취할 테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한테 주소서. 내 심령 내 것 돼야 되고 또 내가 밟는 것마다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밟는 것마다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 밟는 것이 어디냐 하면요 내가 사는 지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영혼들도 내가 밟는 땅이어야 돼요. 내가 취하는 땅이 돼야 돼요. 만나는 자마다 그 만난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갈렙이 땅을 차지해서 갈렙의 땅이 되지만 그 땅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니까 더 확장하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지은 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도우라고 지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천사들을 부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피의 냄새가 나는 기도야. 믿음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은 상태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는 피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피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는 생명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어둠이 막을 수가 없어요. 뚫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1%만 믿음이 없어도요. 그건 힘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100%여야 돼요. 세상은 확률이라는 걸로 비즈니스 투자를 해서 50대 50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믿음은 100%여야 돼요. 막연한 기도 아니에요. 확실한 기도. 확실한 기도는 믿음의 생활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상관없어요. 이제 막 믿었어도 내가 100%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50%만 믿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 대신에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사를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사단이 와서 은사를 준 것 같이, 기름 부음을 준 것 같이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면 오늘 갈렙이 그것을 취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어졌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업이 자자손손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또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 자녀를 낳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 갈렙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강한 아낙 자손의 땅도 취할 수 있었느냐. 에베소 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땅을 취하면서 나아가는 건 결국은 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영혼을 취하고 땅을 취하고 있다면 그 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서도 돌이 세워져 있고 하늘에서도 돌이 세워져 있는 말씀. 성전이 여기서 지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도 지어지는 거라는 거. 즉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을 취해서 그 땅을 취하면 하늘에 내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래 가서 그 취한 땅만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골을 준 자가 다섯 골의 이윤을 남겼을 때 열 골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나머지 묻어놨던 하나까지 열한 골을 다스리는 이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이윤을 남기는 땅을 쟁취하고 확장되어지는 이윤을 남긴 걸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이윤을 남긴 것은 곧 하늘의 내 땅이 내가 다스릴 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당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실한 담대함과 확신,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마다 갈렙이 그 땅을 취한 것처럼, 밟는 곳마다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죠. 갈렙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내쫓는 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뭔가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에 나를 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여기다 나를 내어주면 안 돼요. 내어 쫓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것은 내어 쫓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진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온전한 마음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 내 능이나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갈렙과 같이 끝까지 안악자손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능히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그는 그 믿음대로 다 취했어요. 그가 그것을 취했을 때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갈렙이 취한 아낙 자손은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가장 큰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어줬지 못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 또한 우리 삶에서 그 나를 이기게 하는 것들은 오직 믿음이고,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내어줬지 못하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나랬어요?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쓴뿌리가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거든요. 그걸 내가 쫓아버리고 이거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던져버려야지.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자꾸 나를 괴롭혀요.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사람이 나 용서 못해. 용서가 안 돼. 이건 뭐예요? 그거 끼고 있는 거예요. 안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거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구나. 이건 무너뜨리고 쫓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쫓아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용서 못해. 그리고 그거를 또 되씹고 생각해. 계속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행동을 그렇게 해? 왜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난 너무나 속상해.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것은 어디서 오냐?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틀렸다. 내 기준의 잣대로 딱 된 거.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남에게 잣대를 대라고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잣대를 대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빨리 보고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만 복음은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 다 못 박아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던 사건들, 사람들 다 못 박아야 돼요. 다 못 박고 이제 복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제 너희들을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해도 나는 속지 않아.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야.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아멘. 사랑을 입은 자요. 또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자인 거야. 그럴 때 온전히 미움을 내어줬고 악한 것들을 내어줬고 사랑의 터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과거에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예수님 앞에 내가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 가르쳐주세요. 기도하고 그것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을 내어쫓은 것처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의 땅, 내 땅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나안 땅에 기업을 나누었고 그 기업을 나누면서도 갈렙은 자기의 것을 취하고도 더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밟는 곳마다 그의 땅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은 온전한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낙 자손과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대적해서 높아진 나의 의,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또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 오직 믿음으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다 내어 쫓겨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산일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늘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가 땅에서도 온전히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복하는 땅마다 심령마다 또한 하늘에서도 나의 땅으로 확장되어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자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능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믿고 이 모든 일을 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